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파스타 편입니다. 자, 파스타 중에서요. 상당히 또 여성분들이 인기가 많은 툰바 파스타하고, 그리고 새우튀김, 나폴리 스파게티까지 해서 오늘 두 개의 파스타와 새우튀김과의 조화를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그러니까 새우도 들었네요. 새우. 오늘 총 가격은요, 25,000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다 먹고요. 나폴리 스파게티 이어서 먹는 걸로 할게요. 야, 그렇게 파스타를 안 좋아해서요. 새벽의 젓가락으로 먹고 핑꼬님 있는데, 별풍선 54개 감사합니다. 포크로 여러분들 먹어드릴까요? 새벽의 핑꼬님 54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포크로 먹어드릴까요? 제가 진짜 젓가락을 쓰는 이유가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리만족 하시려면 포크가 낫죠? 파스타 라면 먹듯이 먹고 있어요. 안 좋아해요, 별로. 포크하고 숟가락이요? 그러면은 일단 포크로 먹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먹죠? 이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숟가락도 사용하라고? 이거 먹고 이따가 해볼게. 저 빨간 파스타 먹을 때는. 너 원래 툰바 파스타 이렇게 면이 얇아요? 내가 알기로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스는 툰바가 맞거든요. 약간 매콤하고. 근데 면이 되게 얇네요. 안 느끼해요. 매콤해서 안 느끼한데? 네, 약간 매콤한 스타일이에요. 툰바 파스타라고 해서 시킨 건데? 툰바 파스타 정확한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면이 넓은 거야? 아니면 소스가 뭐 그런 거야? 요런 새우도 들었고. 파스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둘 다 맞아. 이것도 툰바야. 이분 배우셨네. 새우 꼬리까지 먹네. 아유, 새우 꼬리 맛있잖아요. 와, 맛있겠다. 새우 한 번 더. 환자님, 요새 살 빠지신 건지 잘생겨졌음. 아니, 살 쪘는데? 72kg인가 3kg인데? 파스타보다 오빠 입술에 묻은 소스가 더 맛나 보여요. 왜 그러시지? 전현이 정신 나갔냐, 씹으라 하려니. 파스타 하나 쳐오는데 별지랄 다 하네.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예, 새우 하나 더 먹을게요. 별론 다 있어. 파스타 하나 처먹는데. 아, 근데 새우가 여기에 되게 실하게 들어있어서 좋네요. 씹는 맛이 있어요. 아, 간만에 그냥 여러분들 뉴글뉴글한 거 먹었더니 맛있어요. 계속 콜라를 사주시는데 이거 다 먹고 먹을게요. 이 밑에 버섯도 있어요. 양이 생각보다는 많네요. 한 1.5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깊이가 있으니까. 끝. 형 닥치 마세요. 빨아버리고 싶어. 목나나. 자, 뒤지기 전에 그냥 빨리 딸따리 까고 자. 헛소리 그만하고. 아, 시원하다. 이번엔 머스타드. 맛있다. 오케이. 새우튀김은 식어도 맛있다. 인정? 어, 인정. 진짜 맛있어요. 약간 오늘 안 땡기는 메뉴 드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라. 뒤지기 전에. 오늘은 빨간색과 흰색의 대결인데 승자는 과연 누굴 것인가. 아, 확실히 툰바 파스타가 맛있다.
여성분들이 크림 파스타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이유가 있네. 툰바 파스타 먹다가 배부른 게 아니고 이거 먹으니까 엄청 맛없어요. 그 질퍽질퍽한 맛이 구미에 당기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제가 좀 뿔긴 했는데요. 진짜 전혀 아까 못 따라가네요. 툰바 파스타를. 여기 페페로니도 있지만은 피자 맛 나요, 피자 맛.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바게트를 줬는데 요거는 파스타 위에다 얹어 먹어볼게요. 여기 페페로니하고 파스타를, 피자 맛 나는 파스타를 이렇게 얹어 먹는 용도로 준 거 아닐까? 바삭하게. 제가 파스타를 진짜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먹게요. 맛있다. 아까 툰바는 소스가 많은데 이거는 없어요. 나폴리 스파게티 정확한 명칭. 툰바 소스에 먹으라고 준 거야. 이미 지나갔어요 아들아. 진짜 내가 파스타를 몰라. 미안해 친구들. 여기 페페로니하고 먹으니까요 피자 느낌 나요. 피자 느낌. 여기 면하고 피자 맛 나. 맛있네. 먹을만하네요. 다시 새우튀김으로. 여기 샐러드가 좀 들어있는데 샐러드를 좀 먹을게요. 어우 상큼해. 뒤지게 상큼하네. 맛있어요. 시원하다. 젓가락으로 좀 편하게 먹을게요. 예, 친구들 좀 감질나서 이런 걸로 못하겠네요. 성격이. 예, 미안합니다. 젓가락으로 먹을게 아들아. 못하겠어 난. 나 아까부터 불편했어 솔직하게. 젓가락이 편해 나는. 물 많이 안 나오는 파스타네. 그러게 물이 없으니까 뻑뻑하다. 먹기 뭐 거부하고 물이 나와야지. 저는 물 많은데 안 물어봤어 돌격대장아. 네 물 많은 건 아무도 관심 없어 이 고추 새끼야. 연병 떠고 자빠졌네. 형 머리 어디서 했어?
난 머리 진짜 가는 데만 가. 난 머리 은근히 신경 많이 써. 머리는 여러분들 돈 더 주더라도 아끼면 안 되고 깎으면 안 돼. 내 철칙이야.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지. AS 비용이 더 들어가. 땜빵하는 비용이. 몰라, 니네들이 말하는 데 하나도 아니야. 나는 내가 가는 데가 있어. 우리 동네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도 머리는 아무 데서나 안 자르지 않아요? 동네 미용실에서도 자르기도 하지만은 특히 여성분들이나 단골이 있잖아. 그런 데를 많이 가지. 머리는 딱 그 미용사들 중에서 아무리 잘해도 본인 스타일에 맞는 미용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냥 취향으로. 내가 머리를 잘하는 요점이 뭔지 아냐? 남자들 잘 들어. 왁스 안 바르고 드라이만 있을 때 머리가 어느 정도 스타일이 사는 머리가 되게 디자이너가 잘하는 데야. 보통 니네 왁스 못 바른 애들의 특징이 생쥐새끼 마냥 떡칠을 하잖아. 나는 방송할 때 왁스 하나도 안 바르거든? 밖에 나갈 때도 나 왁스 안 발라 원래 귀찮아서. 그래서 기본 컷으로 드라이해도 딱 그 스타일이 잡히면은 거긴 무조건 단골 가게야. 원래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는 전혀 제가 다른 미용실 가서 딱히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미용사 몸매하고 얼굴을 왜 봐, 멍청한 놈아. 너 미래에 무슨 범죄자냐? 미용사하고 그냥 토크는 때릴 수 있어도 뭐 못생기는 뭔 상관이야. 동네에서 8,000원 주든 강남에서 3만원 주든 똑같은데. 응, 아니야. 틀려. 근데 무조건 비싼 데가 좋은 데가 아니라는 거지. 뭐 비버샵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잖아. 비싼데 예약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근데 니네한테 맞는 데를 찾아야지, 친구들아. 특히 대학로 앞에 이런 데도 엄청 싸잖아. 근데 이제 진짜 잘하는 데 있고 못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도. 아, 바버샵 참. 아, 미안해. 정정. 내 말이 혼났네. 바버샵.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바버샵 모른다고 해서 야들아 뭐 어디 날라가냐? 알았어, 바버샵. 됐지? 뭐 하나 가지고 이 새끼들은 뭐 건수 잡아가지고 재미 더럽게 하면 웃겨볼라 돌아가네. 야, 오늘 좀 피곤해, 아들아. 하나도 안 웃겨, 현빈아. 병신 새끼, 닉네임 현빈. 꼭 못생긴 새끼들이 현빈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보면 오징어 꼴뚜기 새끼. 면상이 그냥 씨부랄 붕어빵 대가리야. 미안한데 현빈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네 워너비는 현빈이겠지만 결론은 현빈 그냥 발대도 안 돼. 저런 새끼 보면 꼭 호날두 메시 사진 그냥 카톡 사진에 놔. 병신 새끼. 나가 뒤져 그냥 못생겼으면. 난 너같이 꼴같지도 않은 못생긴 새끼가 현빈 해놓는 거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형 머스타드 소스 옆에 무슨 소스야? 칠리 소스. 예, 네, 칠리 소스예요. 보통 이제 새우튀김 시키면은 칠리 소스 많이 줘요, 친구들. 나는 케찹을 좋아하는데 케찹보다는 칠리를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뭐 레스토랑이나 패밀리 뭐 이런 쪽은. 칠리 소스 여러분들 마트에서 할 때 유의하실 점이, 우리나라용 칠리 소스가 있고 계량된 칠리 소스가 있고 본토 칠리 소스가 있는데 좀 역한 게 많아. 칠리 소스 종류가 여러 가지야. 되게 막 쎄가지고 엄청 우리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튀김에다가 찍어 먹거나 뭐 다른 데다 찍어 먹으면은 상당히 뭐 개육질 난다 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리 소스도 혹여나 좋아하시는 분들 마트에 사실 때는 뭐 스위트 칠리 소스나 우리나라 입맛에 계량된 칠리 소스를 사라. 되게 여러 가지 마트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칠리는 편차가 심하지.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초반에 옛날에 비싼 것만 좋은 줄 알고 마트에서 칠리 소스 이상한 거 샀다가, 외국말로 돼 있는 거 샀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씨앗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칠리에. 그게 엄청 씨알이 굵더라고. 낚인 거지.
그거는 다이어트 할 때 칠리 소스로 유명해요. 닭가슴살. 어쨌든 칠리 소스가 맛있죠. 여러분들 고기에 쪄 먹으면 별미예요. 튀김이나. 아,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간만에 파스타 먹방이었는데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메뉴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 방송 보시고 조금이라도 파스타가 생각이 난다면은 저랑 같이 툰바 파스타나 나폴리 스파게티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